올리브나 이 진짜 멍청아 사다리를 못 잡아. 소울 회수하고 점프해서 위로 점프해서 위로 점프해서 위칸. 왜 또 못 올라가? 왜 사다리를 못 하는 거야? 자 초코포야 여기 할 수 있지. 초코초코 오오오 아이 진짜 씨 또 못 넣었어. 발을 위로 이걸 왜 못 하는 거야? 할 수 있어. 또 또 못했어. 또 여기서 이렇게 점프해서 아씨 왜 또 못하는 거야? 왜 또 못하는 건데? 또 또 조금 멍청포는 소울 파편 먹자마자 떨어졌대요. 어 처형 처형 해보자 처형. 아 방패를 깔고 뭉갰어. 자 내 잃어버린 소울 회수. 잠깐 돌 날라오는 게 좀 심상치 않은데요? 저 지금 생각나는데 저 돌 던진 놈들은 뭔가 묻은 시체가 오염돼서 저렇게 된 건가? 괴물이 된 건가? 바닥에 묻은 시체가 오염돼서 다 일어나서 돌을 던지는 무슨 닥트리오처럼 생겼어요. 위로 가면은 아이템이 있진 않은데 몹이 4개나 있네! 스킬도 좀 더 자주 써도 되겠다. 와 갈래길이 엄청 많은데? 언제 다 돌아보지? 언제 다 돌아보냐 생각이 들 정도로 갈래길이 많아요. 설사는 좀 이따 가자. 방금 지역 이름 되게 이뻤어요. 올리브 나무가 시드는 밭. 이야 올리브나 이 진짜 멍청아 사다리를 못 잡아. 올리브 나무가 아마 그리스 종교적 의미는 아는데 올리브 나무가 종교랑도 관련이 있나? 그건 또 몰랐네. 아니면 그냥 이름이 올리브 나무였나 그냥? 저 올리브를 굉장히 좋아해요. 은근히 과일같이 먹고 맛있더라고. 그냥 먹어도 강화를 좀 해보자. 어? 원거리 공격? 원거리 공격도 있다. 근데 왜 이거는 강화가 안 돼? 아직 못 배웠나? 낙하 공격 해금 여러 개를 해금하자. Y 길게 낙하 중 아래 Y. 어 낙하 중 아래 Y가 안 되는데 쇼? 오! 오! 모션이 좀 귀엽다. 점프 중 아래 Y 써보고 싶다. 키패드가 손에 되게 안 익습니다. Y, A, X, Y, A, B, X, Y, L, 1, 2, R, 1, 2 막 이런 게 다 꼬여요. 아, 아 뭐야 또! 개 어려워. 처형 뚝배기. 이 키보드를 못 외우겠어. A가 공격이고 B가 점프인지 R1이 점프고 뭐 B가 뭔지 이런 걸 못 외우겠습니다. 소울 회수하고 어우 그냥 떨어져 죽는 줄 알았네. 일곱에 몇 명? 뭐 그렇긴 합니다. 점프해서 위로 점프해서 위로 점프해서 위칸. 왜 또 못 올라가? 왜 사다리를 못 하는 거야 멍청아. 통곡의 다리야. 저 가시밭에서 세 번째 죽었어요 지금. 아니 그냥 점프해서 뭐 조이패드 그 방향키 위로만 하면 되잖아. 그걸 왜 못해가지고 자꾸 떨어져 뒤지는 건데 이 멍청아. 멍청아 개 멍청아. 아 열받아. 아 열받아. 야 이거는 초코포야. 아니 이 정도 그냥 점프해서 방향키 위로만 싹 하면 싹 되는 건데 왜 그걸 못 올라가서 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거야. 아 피지컬은 아니고 손가락의 위치를 기억 못한달까? 아 또 이것 봐. 또 가드해야 되는데 회피를 나갔어. R2를 눌러야 되는데 R1을 눌렀어. 봐봐 이렇게 옆으로 그럼 위로 싹 점프해서 옆으로 반키 위로 싹. 얼마나 쉬워. 아! 야 뭐야 씨 이런 것도 있었어? 잘 보면 저 캐릭터들이 나체예요.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체야. 픽셀 그래픽의 나체야. 아 또 회피. 아니 R2가 같은데 R1은 회피고. 이러면 이제 초코폰 질문을 하죠. R2가 어디 있는 거야? 왼쪽이 R2야 오른쪽이 R2야? 왼쪽이 R1 바깥쪽이 R2. 그러니까 여기선 가드를 이렇게 해야 돼. 잘했어. 회피. 아 또 회피해야 되는데. 아니 가드해야 되는데. 아니 아 다 막히는구나 이거. 가드 빵 가드 빵.
회피 막히니까 가드 빵. 이제 조코보 최고의 고난실에 왔어. 점프해서 반키 위로. 점프해서 반키 위로. 잘했어. 만족스럽다. 아유, 그렇죠. 저도 학습이란 걸 하죠. 어? 무엇이죠? 손에 넣었다. 고결한 고통의 심장. 검의 심장. 아, 효과를 바꿀 수 있다. 오, 요요요. 벳, 비탄 기적의 조화. 이게 실제 성경 내용인가? 어떻게 끼지? 아, 기도대에 무릎을 꿇어야 될 수 있다? 잠깐, 이거 이상한데. 떨어지면은, 그냥, 죽을 것인데, 그걸 시험해볼 가치는 없죠? 하지만! 저걸 있으니까! 아. 아, 시험해볼 가치 없다면서, 왜 저거 먹겠다고 뛰어내서 죽어? 이 멍청아. 진짜 개멍청이야. 어? 어, 그럼 칼 효과가 바뀌었다. 뭐로 바뀌었을까? 방어의 지속 시간을 늘린다. 아, 방어를. 얼마나 늘는지 모르겠어. 그래서 얼마나 늘은 거야? 방어 지속 시간을 한 0.2초 정도 늘어난 것 같긴 하네. 2000 소울 가량을 스킬 강화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거는 없어.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거는 없어. 빨리 다시 소울, 내가 잃어버린 멍청이 소울이나 찾으러 가자.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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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여기로 올라올 수 있었다니. 하! 아우, 어려워. 아! 의외로 여긴 올라오기가 쉬웠네? 그냥 여기서 점프만 하면 다는 거였어요. 세상에나. 그럼 이 아이템 뭘까요? 전령 바로크의 소두골. 뭘 왜 먹어야 되는 거지? 자, 쪼꼬뽀야. 여기 할 수 있지? 쪼꼬쪼꼬. 오오오! 아이씨, 진짜, 씨. 또 못 넣었어. 힝. 어, 자, 쪼꼬뽀야. 이상하게 왜 이게 이렇게 어렵지? 점프하면서 딱 사다리에 닿았을 때 발을 위로! 이걸 왜 못하는 거야? 오늘 한 다섯 번째 했는데? 미친 건가? 자, 쪼꼬뽀 할 수 있지?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. 간단해. B를 눌러서 점프하고, 방향키를 앞을 보고 위로 누르면 돼. 이렇게! 그래. 이렇게 하나씩 하면 너도 할 수 있어. 할 수 있어! 또 못했어. 또. 자, 초코뽀야. 아마 이 여섯 번째인 것 같긴 한데 점프해서 위로 이렇게 보면 돼. 알지? 할 수 있지? 충분히 할 수 있어. 할 수 있어. 여기서 이렇게 점프해서. 아씨, 왜 또 못하는 거야? 왜 또 못하는 건데? 자, 초코뽀야. 이거 몇 번째인지 이제 안 셀게. 추하거든. 난 너무 실망했어. 초코뽀가 이것도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. 또. 더 이상 빈정상에서 못하겠습니다. 가시밭 떨어지는 거 지옥이야, 지옥. 그런 의미로 딴 데를 진행해볼게요, 차라리. 혹시 몰라, 이런 곳에 화투풀이라도 있으면. 저 그리고 낙하 공격 쓰는 법 알아냈어요. 점프하고 R를 누르고 공격키를 꾹 눌러야 돼. 그리고 이게 개꿀인 게 모션 중에 무적이 있는 건지 어떤 공격도 안 먹더라고요. 개꿀이죠? 이걸 좀 많이 쓰는 게 테크닉의 일부 같아. 그리고 은근 공격력도 괜찮아서 자주 써도 될 것 같다. 참고로 제 지도에 보면 여기 제 이게 내 죄업이 두 개나 있어. 내 죄업이 쌓이면 뭐가 문제인지 사실 모르겠습니다, 전. 어? 뭐야, 뭘 무기로 쓰는 거야? 죽은 사슴을 무기로 쓰네? 어, 잠깐만. 장난 아니게 센데? 아, 가드가 답이다, 얜. 회피에도 거리가, 사정거리가 워낙 길어서 다 맞네. 죽을 뻔했다. 사실 죽은 거나 다름이 없네. 선교를 내리는 목젖. 목젖이면 목젖이지. 선교를 내려? 일정 확률로 속죄의 눈물을. 아, 두 개 다 쓰길 수 있네. 짱 좋다. 하나, 둘, 셋, 점프! 어, 쇼컷이다! 쇼컷이다! 일로 가면 이제 거기잖아요. 마을. 그럼 세이브하고 2000원짜리 강화나 한번 해볼까요? 2000원짜리 공격 콤보 늘어나는 강화? 개좋아.
뭐가 강요되는 걸까? 해금 Y를 여러 번 눌러라. 아, 이거 타격 중에만 발동되는 콤보인가 보다. 드디어 돌고 돌아 안 먹은 곳 진행할게요. 그리고 놀랍게도 죄업 다 먹었어요. 다 흡수했어요. 어떻게 했냐면 사다리 위에서 점프하니까 그 점프 거리가 안 돼서 자꾸 바닥으로 떨어지더라고요. 약간 사다리 밑에서 점프하는 게 팁입니다. 두 번째 사다리 약간 하단에서 점프해야 사다리 상단 다음 사다리에 딱 들어와요. 아이고 점프! 잠깐 뭐지? 어우 이거 왜 이래 나 왜 이래? 아 왜 이러지? 아! 오! 어? 다행히 공간이 있었네. 저 방패병 잡는 팁 알려드릴게요. 이게 평타캔 가드가 되더라고. 평캔 가드. 가드. 평캔 가드를 능동적으로 쓰세요! 어디 쓰실 수 있다면요. 평캔 가드 하면 평캔 가드. 평캔 가드. 이걸로 맞아 죽더라고. 이게 먹힐 줄은 몰랐어요. 나 어떻게 올라가? 나 저기 어떻게 올라가지?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닌데? 지금 보면? 여기 있었구나. 아, 미안해, 미안해. 오해했네. 근데, 이대로는 죽을 것 같은데? 나를 못 믿어. 내가 나를 못 믿어서 생긴 참사야. 평캔 카드! 이러면, 평타랑 잡기 카운터 두번 해서 즉사시킬 수 있습니다. 한 턴에. 고수 같죠? 와, 이 다리 보니까 옛날 캐슬베니아 시리즈 다리 건너가는 것 같아. 어? 어? 벨스테드 아니야? 누군가 금지된 문을 향하고 있는 듯하다. 저벨 종무기가 실제로 있었던 거구나. 고증이 있는 거구나. 아이 엠 레디. 와, 저 벨스테드 무기 너무 간지다. 종둔기라니. 자비로운 꿈. 진짜 자비로운 건 말이죠. 화투풀이 있어야 돼요. 어? 이거 베르가의 교회 칼그 같은데? 교회 서약? 젊어진 죄업이 없다. 미안해요, 미안해요. 미안해요. 왜 때릴 수가 있죠, 근데? 다크소울처럼? 어? 아, 이거 이상하다. 나중에 때려보자. 지금 때리는 거는 문제가 될 것이다. 반드시 문제가 될 거예요. 저걸 때리는 건. 나중에 때릴래. 막장 플레이가 그리워질 때 때릴래요. 분명 여기 세이브룸이 있을 것이야. 그래, 재단 화투불. 반갑다 정말로. 그럼 여기는 순간이동실? 아니네, 그냥 던전이네. 어? 아, 함정이었어? 아까 피단 거나 다시 좀 채우고 다시 갑시다. 그럼 그냥 여기로 가는 게 맞겠다. 일로 좀 가보자. 깊은 곳의 성당. 점프 공격! 와, 분해됐어. 점프 공격 슝! 어우, 야, 이렇게 박력기 공격할 줄은 몰랐어. 혹시 여기 숨겨진 문? 뭐야 이거? 암령이야? 암령 아니야? 암령? 손에 넣었다. 성직자 테라닥스의 상악골. 아까 그놈이 성직자 테라닥스였을까? 이것도 왔다가 쓸 무기일 텐데 그 뭔, 어서 쓰는지 모르겠네. 영웅을 공격하면 적응을 한번 하겠구나. 아! 공격해봐! 와장창! 와장창! 아따 시원하네. 에스트 먹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하네. 이거 회복 물량 먹으면 숏갓도 아이고 또 써버렸다. 그럼 숏갓 뚫은 김에 그냥 에스트 채우고 가자. 화투풀 다시 하자. 내려가자 내려가자. 제가 이제 뭐 벤시까지 나왔어. 아, 벤시 공격은 반격이 안 될까? 마법은 반격이 안 된다? 그럼 이제 어떻게 피하는 게 진짜 관건인데? 아! 혹시 이거 반격?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! 잠깐만. 아, 회피는 무적이지, 참.
회피를 잘 써야겠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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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콤보, 콤보다 콤보. 진짜 인정사정 없이 위험할 땐 진짜 완전 다크소울이야 이거. 보물상처? 별과 같이 당신의 눈에 비치는 색귀리야. 무슨 말이야? 인디언식 이름인가? 무슨 아이템인지를 좀 보자. 아, 써보자. 아? 짧은 시간 동안 공격 속도 상승. 오! 대박 좋은데? 아, 난도질을 할 수 있잖아, 얘. 아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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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
아, 이거 가드 안 돼. 위에서 공격해와서 가드가 안 돼. 저건 아직 못 먹고. 일로 넘어가야 되나 보다. 근데 죽을! 가능성이 너무 큰데? 어? 가드 왜 안 돼? 차라리 집 갔다 올까? 어, 잠깐만. 이야, 안전, 게임. 게임 자비로운 거 봐. 게임 너무 안전하다. 완전 천상의 보호막, 천상의 보호막 걸린 거 같지? 게임을 항상 안전하게 해주네. 너무 다행이다.